이번에 진도 모의고사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어차피 모의고사는 해설 강의가 어차피 있을 테니까 아마 그걸로 EBS 그걸로 또 떼우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로 떼우고 그냥 알아서들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학교에서 그 외부 지문 6개? 뭐 그거 갖다가 뭐 진도 나가려고 하나보죠. 그 6개는 또 스트라이트로 내려나? 그건 아직 모르겠네.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번 주에 나와서 다음 주에 안 나온다 했지 아까? 어 그러면은 이번 주에 안 나온 줄래나? 외부 지문? 쌤하늘 안 나온 줄래나? 그럼 다다음 주에 줄 가능성이 높겠네 아무래도? 아 몰라 씨 버리고 씨 라이 아니 그지다 알았어요. 자 일단은 그 아까 원석이가 이제 보내준 거를 봤는데 시험 범위가 진짜 그 그냥 듣기 제외 전부 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럼 진짜 18번에서 45번까지 다 나온다라는 걸 텐데 물론 여러분이 이번에 본 모의고사긴 하지만 이거를 진도로 이제 다 나가려고 하면은 아마 좀 많이 빡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도 나갈 때 여러분이 되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뭐 단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각자 암기를 좀 해주셔야겠죠. 단어 제외하고 나머지들 뭐 예를 들어 뭐 구문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좀 여기가 중요한 문장이다 아니면은 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내신 대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번에는 열심히 해야 돼. 지난번보다 1.5배는 열심히 해야 돼. 정말로. 분량이 워낙 많아서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어? 외부 지문 나왔다 했는데 나왔어?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내신 대비 안 해준다? 나도 똑같이 한다 학교에서처럼. 야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 나도 이렇게 한다? 어 근데 나왔다고 하는 데는 뭐야 그럼? 아니 온라인 클래스는 그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에 있다고 했어. 그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네. 아 그래요? 아 뭐야 결국에는 또 그러면 아니 누가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어 이 그지들아. 어? 온라인 클래스도 가져갖고 내가 2학년 애한테 말해갖고 아이디도 받았거든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 대비를 하는지 니네가 시험 대비를 하는지 누가 시험 보는 거냐 대체 이 그지들아. 어? 아니 좀 나오면은 제깍제깍 갖다주던가 온라인 아니 민재가 말해준 거 너무 고마운데 올라왔던데요 라는 말은 어 올라왔으니까 니가 알아서 확인해봐 이렇게 들리잖아. 아 니네가 갖다줘야지 니네 시험인데. 어? 안 그러냐? 아씨 나 안 갖다주면 나 안 해준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어? 이것들 씹어. 저거 뭐야? 지난번에 썼던 오답노트 바로 가져와야겠네. 다음 시간에 가져온다.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어? 보겠어. 자 봅시다. 이번 결과가 또 예상이 되는데 이번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 만약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또는 중간고사보다 덜 공부한다. 어 20점 깎길 각오하셔야 돼요. 중간고사보다 20점. 지금 그 여러분 혹시 등급 나왔나요? 여러분 점수 등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목요일날 나온대? 제가 카더라를 좀 들은 게 있거든요. 카더라? 내가 출처는 밝히지 않을게요. 어 2등급 컷이 94점인가 라고 들었습니다. 1등급 컷은 잘 모르겠어요. 2등급 컷. 그러니까 등급 받았는데. 등급 받았다고? 네. 이번 시험 거를 등급 나온 점수 줄였어요. 어? 진짜? 아씨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아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등급 컷 얼마 나오는데? 1등급 컷 얼마인데? 그건 안 써져 있어. 그냥 자기 등급만 써져 있어. 등급만? 3, 4등급 같은데? 아이씨 본인 아니 써 있는 것도 못 읽어? 본인 등급? 아 가져갔다고 다시? 그냥 잠깐 보여주고 가져갔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마 94점인가가 2등급 컷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 어. 그러니까 93점 미치면은 3등급이에요. 93에서 대충 이제 80몇 점이 되겠죠.
상위 23%까지니까 3등급이 상위 23%면은 니네 학교 총원이 몇 명이냐? 한 310명 정도 있냐? 몇 명이냐? 정원 몰라? 아유 씨 누가 학교를 다니는가 이거 진짜 씨. 대충 300명 있다고 치면은 23%까지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은 69등 근데 조금 더 많겠죠? 이제 300 대충 10몇 명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대충 어린 잡아서 한 70, 한 4, 5등? 이 정도 안까지가 이제 3등급 컷이에요 등수로 따지면 근데 이번에 아마 80점대가 많을 거란 말이지 80점대 아마 중후반 점수대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3, 4등급 격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대충 그냥 선생님이 예상을 해보자면 1등급 컷은 사실 잘 감이 안 오고요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최상위권 애들이 얼마나 잘 받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이번에 대화부 1학년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 1등급 컷이 99.5였대요 1등급 컷이 그러니까 1점 깎이면 2등급이에요 0.5점 깎여야 1등급이구나 그냥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이번에 1등급 컷은 조금 예상이 안 가고 2등급이 이제 대충 한 90, 한 3, 4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2등급 컷이 3컷이 이제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3이 이제 아마 대충 한 80, 한 7에서 90, 한 2? 3? 뭐 이 정도 사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충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니네 지금처럼 공부하면 20점 깎인다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보라고 똑같이 한번 공부해봐 분량이 많잖아요 게다가 모의고사예요 지난번에는 교과서의 비중이 높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 일치나 주제나 이런 문제가 나와도 사실 비교적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 그래봐야 교과서예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얘는 진짜 내용적으로 특히 여기 초반 부분이야 별로 안 어렵지만 30번대 가면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절대 졸지 말고 집중 잘해서 들으시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시면서 복습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번에는 정말로 알겠지? 자 보자 첫 번째 18번부터 가겠습니다 편집글인데 첫 문장부터 on behalf of라는 표현 나와있죠? 뭐뭐를 대표해서 그래서 제퍼슨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제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So Rick has permission to conduct an industrial field trip in your factory. 그러니까 당신의 공장에서 field trip이라는 건 어떤 이제 그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산업 현장 체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하고 있네. 이 편지를 쓰는 목적. 그죠? 자, 이어서 볼게요. So we hope to give some practical education. 우리는 주기를 바랍니다. 몇몇 실질적인 교육을요. 우리 학생들에게 in regard to 뭐뭐와 관련해서요. 그래서 regarding이랑 바꿔 쓸 수 있다고 나왔는데 concerning이란 단어로 써도 됩니다. concerning 뭐뭐와 관련해서 또는 when it comes to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됐어요? 이게 전부 다 뭐뭐와 관련해서입니다. Industrial procedure, 그러니까 산업 절차와 관련해 몇 가지 실질적인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란답니다. With this purpose is mine, in mind, 그러니까 이 목적이 마음속에 있는 채로 이게 이제 with 분사 구문인데요. With 뒤에 지금처럼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가 나왔죠. 이럴 때. 이 with라는 녀석 자체가 뭐뭐한 채로 또는 뭐뭐하면서 뭐 이딴 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제 염두에 둔 채로 우리는 믿습니다 대절 이하를요 대승역도 있다 나와있죠 Your firm is idle 자 idle이라는 거는 이제 이상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perfect랑 비슷한 뜻이라 나와있지 그래서 당신의 firm 회사가 이상적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뭐 하기에 이상적이냐 To carry out such a project 그러한 프로젝트를 carry out 수행하다 라는 뜻이죠 perform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하기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수식하는 게 유튜브 정사예요 그래서 이 to carry가 이 to carry out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여기까지 별 내용 없죠? 우리 애들이 좀 산업 절차에 대해서 좀 보고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본 결과 니네 회사가 좀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좀 부탁 좀 한다. 이렇게 편지 쓰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 but of course. 자 물론 그러나 물론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Your blessing and support. 자 blessing이라는 거는 원래 bless가 축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축복이 아니라 승인이라는 뜻이에요. 승인. 됐어요? 그리고 서포트라는 건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승인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35명의 학생들이 would be accompanied. accompanied 하면은 동행하다, 동반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행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두 명의 선생님에 의해서 동행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썼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명의 선생님에 의해 35명의 학생들이 동행하게 될 것이다. 다음 내용 볼게. 그리고 we would just need a day for the trip. 우리는 그저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가 for the trip. 그 여행을 위한 단 하루가 필요하다. 그럼 하루가 필요하다면 뭐야? 그냥 현장 체험 학습 하루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지. 자, 이어서 I would really appreciate your cooperation. 저는 정말로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협조해 준다면. 당신의 협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편지글을 이렇게 마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에 관련된 글입니까? 결국 우리 애들, 우리 학생들 현장 체험학습 가니까 거기 좀 뭐 자리 좀 마련해 줘라. 뭐 세팅 좀 해줘라. 뭐 이걸 이제 부탁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장 견학 허가를 요청하려는 게 정답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다음 내용 바로 갑시다. 19번. 별 내용 없었고요. 신경 문제인데 사실 신경 문제는 변형 문제로 잘 낼 만한 게 없어. 18번도 마찬가지야. 변형으로 낼 만한 게 그렇게 학교에서 시험으로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경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이 조금 직역하기가 어렵거든요. 원래 신경 지문 자체가 그래. 직역이 어려워. 그러니까 만약 시험을 좀 어렵게 낼 거라면은 이 직역과 관련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역과 관련된 문제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내용일지 아니면 어휘추론 이런 문제예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위주로 또는 어휘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Erda라는 사람이 lay on her back in a cleaning, clear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처음부터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 얘들아, 이 lay라는 게 눕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전치사 on은 어떤 느낌이냐면 접촉의 느낌이거든. on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lay back on 이렇게 lay on back 하면 여기서 back은 등이에요. 등. 그러니까 그녀의 등짝 위로 눕는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고 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짝이 바닥에 맞대도록. 됐어요? on이 이제 접촉의 느낌이라 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러고 눕는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들어눕는 게 아니에요. 들어눕는 거면 거꾸로의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clearing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개간지라는 건데요. 개 간지난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좀 뭐랄까 이 개간지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이렇게 좀 평야 같은 데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트여 있는 거 이렇게 풀떼기 같은 거 이제 좀 그냥 적당히 있고 잔디밭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개간지에 얘가 누워 있었답니다. 콤마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고요. 그리고 바라봤대요. Drops of sunlight. 자, 이 drop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 drop이 명사로서 한 방울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빛방울 할 때 우리가 drop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햇빛의 방울이니까 그 햇빛 들어오는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해가 쨍쨍한데 우리가 창문을 딱 열면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그 햇살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drops of sunlight.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여기 본문에서는 부서진 햇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여기 있죠. 부서진 햇살. 보이시죠? 자, 그래서 부서진 햇살을 바라보면서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watch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지각동사야. 아래 나와있다시피. 그래서 지각동사 drops of sunlight가 목적어, 이 슬라이드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는 동사 원형과 ing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slide, sliding이 둘 다 가능하다라고 나와있는 거. 됐어요?
슬라이드는 원래 미끄러지는 거니까 그 부서진 햇살이 이제 미끄러져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온다는 게 지금 이렇게 개간지 이렇게 누워 있었다고 했잖아. 막 나무도 있고 약간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마치 그 나뭇잎이나 이런 걸 뚫고 이제 들어오는 거를 이제 미끄러지듯이 들어온다라고 이 사람이 묘사를 한 거지. 그래서 through the mosaic of leaves of pearl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녀의 위로 그 모자이크 처리된 나뭇잎을 통해서라고 돼 있는 거야.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은 그림을 그려줄 텐데.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어. 얘가 여기 누워 있어. 그러고 누워 있어. 이러니까 시체 같네. 어쨌든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나무가 많아. 이렇게 많이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쏘는 거야. 햇빛이 쏘면 여기 이렇게 나뭇잎들이 있잖아. 이렇게 나뭇잎들이 있잖아. 나뭇잎이 한 번 그리 귀찮아. 네. 아무튼 그러면은 햇빛이 직방으로 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 나뭇잎 이 틈틈 사이로 이렇게 얘한테 오겠지. 이해되지? 근데 이거를 마치 뭐라고 표현한 거야? 모자이크 처리한 거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라고. 나뭇잎으로 이 햇빛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이 나뭇잎들 사이사이사이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해갖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개간지 누워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죠? 어떤 그림인지 상상 가죠? 이어서 볼게요. 자, 그녀가 합류했습니다. For a little. 잠시 동안 잠시 동안 합류. 잠깐만. 근데 요 내용이 맞나? 바로 나오네. 잠깐만 쏘리.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은 근데 그녀가 그들과 합류했다는 게 그들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지? 뭐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잠시 동안 이제 합류를 했고 뭐 하면서 했냐면요. Moving with the gentle breeze.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gentle breeze 단어가 이제 되게 어렵게 나왔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gentle이라는 거는 부드러운 거고요. breeze라는 단어는 뭘까요? breeze. 아마 별주 단어로 나올만 한데 이런 단어는.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얘들아 별주 단어 따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breeze가 안 나와 있네. 단어가 쉽지 않은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드러운 어떤 그런 좀 바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좀 바람이, 이 브리즈가 바람인데 그 약간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드럽게 부는 바람과 함께 움직이면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이제 합류를 했답니다. 뭐를 느끼면서냐? The warm sun fit h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feeling이 또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the warm sun이 목적어고 이 feed her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또 동사원형이나 ing가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태양이 그녀에게 먹인다, 먹이를 준다라고 나왔어. 이게 표현 봐봐. 응? 태양이 여자애한테 그 사람한테 먹이를 준대. 그러니까 태양이 먹이를 준다는 거는 뭔가 좀 에너지를 좀 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식물도 아니고 광합성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그녀에게 뭔가 이 영양분,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럼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그 바람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바람 그리고 이 태양 이런 거라고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끼면서 잠시 동안 이제 그것들에 합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합류를 했다는 건 뭐냐? 그냥 그것들을 느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런 소리야.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햇빛도 오고 바람도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아 기분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잠시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slight smile. 자, 이 약간의 미소니까 옅은 미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얇은 미소가 was spreading over her face. 그녀의 얼굴에 퍼지고 있었다. 야, 되게 막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딱 보이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한 문장 한 문장 직역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어서 She slowly turned over and pushed her face into the grass.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녀가 천천히 turned over, 그러니까 몸을 이제 돌렸고요. 그리고 pushed her face, 그녀의 얼굴을 내밀었답니다. into the grass, 풀밭으로요. smelling,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분사구문이죠. The green pleasant scent. 그러니까 그 초록빛의 그런 pleasant는 뭔가 상쾌한 이런 거죠. 그래서 상쾌한 scent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푸르고 좀 그런 쾌적한 그런 냄새? 막 풀밭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런 좋은 냄새가 나겠죠. From fresh wildflowers.
그래서 신서는 그 야생화들로부터 나는 그런 좀 상쾌한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몸을 돌려서 이제 풀밭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누워 있었다가 몸을 이렇게 돌렸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엎드렸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여기 풀떼기가 있으니까 스멜 이러면서 이제 냄새 맡았다는 거야. 자 이어서 볼게. Free from her daily burden 이라고 나왔는데 이 free from 이라는 것 자체가 뭐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뭐뭐로부터 벗어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 free라는 부분은 어법을 좀 주의해야 된다. 어법 주의. 왜냐면은 지금 얘가 분사구문이야 얘들아. 분사구문. 그 원문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As she was free from 하고 burden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요 부분이거든? 이게 원래 원문인데 지우고 ing 한 거야.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비동사를 ing 하니까 being이 되죠. 근데 being은 생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는 게 뭐야? free from 어쩌고 burden 이것만 남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free 대신에 예를 들어서 형용사형이 부사형이 freely를 쓰면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어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녀의 일상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그녀가 got to her feet. 자 그녀가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이 get to one's feet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났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went on. go on은 원래 계속하다 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이제 일상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아까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했다.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걸어갔다는 거겠죠. 자 이어서 earner가 worked 걸었답니다. Between the warm trunks of the trees. 그래서 그 나무들의 따뜻한 기둥 사이로 이제 걸어갔답니다. She felt 그녀는 느꼈는데요. All her concerns had gone away. 자 여기서 go away가 사라지다 라는 뜻이거든. disappear랑 같은 뜻이라 나와있죠. 그래서 그녀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had pp를 썼는데요. had pp를 쓴 거는 이미라는 의미가 여기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얘는 과거 완료의 완료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완료의 완료. 우리 현재 완료의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 의미가 있잖아. 과거 완료도 똑같아.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완료로 해석할 때 현재 완료에서 완료로 해석할 때는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숙제를 끝냈다 그냥 뭐뭐 했다라고 해석돼.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헷갈리잖아. 그냥 했다라고 하면 이게 현재 완료인지 과거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미라는 말을 붙였을 때 좀 적합하면 그러면 완료 시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미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녀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봐. 처음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 햇살을 막 받으면서 막 바람 불고 아 기분 좋다 들어 누웠어. 막 풀 이제 막 그 꽃향기 막 맡으면서 아 기분 좋다 이러고 있어. 이제 몸을 딱 이렇게 일으켜갖고 이제 슬며시 이렇게 걸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힐링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제 힐링을 충분히 했잖아. 누워서 막 바람도 맞고 햇살도 맞고 꽃향기도 맞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힐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기분이 야 그 뭐야 나의 각종 걱정거리가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거지. 그걸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어서 갈게. 자 20번 봅시다. 방금 전 지문은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자 봅시다. 다음 문장입니다. The dish you start with. 얘들아 이 start with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잠깐만 볼게요. 여기다 쓸게 쌤이. start를 쓰기도 하고 begin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 뒤에 with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로 시작되다라는 뜻이야. 뭐뭐로 시작되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start나 begin은 자동사야.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뭐뭐로 시작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시작되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with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죠. 그렇죠? with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식사, 음식인데요. 너가 뭐뭐로 시작하는 음식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시작하는 음식은 serve as. 이 serve as라는 거는 우리가 act as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an anchor food for your entire mea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nchor food가 뭐라고, 이 anchor라는 게 이제 그 닻을 내리다라는 거거든, 원래. 그 이제 그 바다, 그 배에서.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은 너의 전체 식사에 닻을 내리는 그런 음식의 역할을 한답니다. 닻을 내리는 음식의 역할. 그러면은 이 닻을 내리는 음식의 역할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라고 헷갈릴 수 있겠죠? 미리 말하자면 의미가 위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뒤에 나와 있어요. 어차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미리 살펴보자면 이 anchor food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뭐야? 가장 많이 먹혀지는 음식 이런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이게 이제 anchor food예요. anchor food. 즉 첫 문장이 얘들아 사실상 주제문이라고 봐도 돼. 여기가 주제문이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가 어떤 식사를 할 때 처음 먹는 음식 있잖아. 맨 처음에 먹는 거. 그 맨 처음에 먹는 음식이 너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문장에서. 다시 한번. 너가 시작하는 음식이 무슨 역할을 한다? 너의 전체 식사에서 네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실험이 대짜리아를 보여주는데 대짜리아가 뭐냐? 사람들이 거의 50%만큼 더 큰 양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 어떤 거에서? They eat first. 여기 나왔잖아. 그들이 먼저 먹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먹는 그 음식에 50% 더 큰 양을 먹는데요. 거의 50% 이상을요. 뭐를? 처음 먹는 음식을.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또 나오는데 If you start with a dinner roll. 자, 너가 만약에 dinner roll을 시작한다면 이 dinner roll이 뭐냐면 그냥 그 기본 빵이야, 빵. 그 이제 저기 뭐야 그 어디냐 아웃백 같은 데 가면 그 주는 빵이 있잖아. 그런 걸 이제 dinner roll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 dinner roll을 네가 시작을 한다면 너는 먹을 거야 더 많은 starches를요. 이게 뭐야? 녹말이야, 녹말. 빵이잖아. 빵이니까 당연히 녹말이 있겠지. 그리고 더 적은 프로테인. 어떤 거? 단백질을 먹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적은 야채를 먹을 거라. 왜? 여기에서 이미 근거, 처음에 주제문에서 얘기했잖아. 처음 먹는 음식을 제일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빵을 먹었어. 근데 빵의 주성분이 뭐야? 녹말이잖아. 그쵸? 그 저 탄수화물, 녹말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녹말을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뭐래요? Eat the house is full on your plate first. 뭐랍니까? 너의 접시에 있는 음식,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먼저 먹으라고 한 거죠. 보통 녹말을 많이 이제 물론 이제 그 탄수화물도 중요한 성분이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 이제 뭐 대표적으로 채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잘 안 먹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은 아무래도 전체 식사에서 채소를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강식을 먼저 먹고 시작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상식적인 걸 알려주자면 우리 코스 요리 같은 거 먹잖아요. 그래서 코스 요리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에피타이저죠, 에피타이저. 이 에피타이저가 대체로 뭐예요? 대부분 샐러드죠. 대체적으로. 샐러드나 아니면 수프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좀 건강을 생각해서 먼저 주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쌤이 말한 내용이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어서 보면 As age-old wisdom suggests. 이 suggest는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오래된 지혜니까 오래된 지혜가 말해주듯이 알려주듯이 이것은 보통 의미합니다. Starting with your vegetables or salad. 여기 나왔죠.
그래서 너의 야채나 샐러드로 시작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요, 네가 이제 건강한 거를 먼저 먹으라고 했잖아. 건강한 음식을. 그럼 그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 이 뭐야, 채소나 샐러드 먼저 먹으라고. 이걸 뜻하는 거라고. 자, 이어서 이 상태로 볼게요. 자, 너가 만약에 are going to eat something unhealthy,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지 않은 뭔가를 먹을 것이라면 at least, 최소한 save 해두래요. 그러니까 일단 두라는 거야. 일단은 남겨두래, 그것을요. 그것이 뭐야? 건강이 좋지 않은 음식을요. For last,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좀 비교적 덜 건강한 음식은 나중에 먹으라는 거지, 나중에. 처음에 먹으면은 그거를 오지게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이어서 this will, this, 이것은요. 즉,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나중에 먹는 것, 이거 말하는 거야.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나중에 먹는 것은 will give your body, 너의 몸에게 줄 거랍니다. 기회를요. 어떤 기회냐? 후부정사할 기회를 준다는 거야. To fill up on better options. 더 나은 어떤 선택사항에 뭔가 채우도록,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사항들로 채울 기회를 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선택사항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 하기 전에 you move on to mustard or the sugary desserts. 그러니까 녹말이라던가 아니면 좀 설탕이 있는 디저트로 너가 이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를 먹기 전에, 이런 거를 먹기 전에 좀 더 나은 선택사항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건강, 아,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좀 건강이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21번. 자, 21번부터는요, 질문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제목을 먼저 살펴보고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몸짓 언어, 그러니까 버디랭귀지 말하는 거예요.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바디랭귀지가 개별 전달 신호의 합계 이상으로, 일단 말을 좀 끊어서 볼게요. 기계적 암기로부터 의사 전달을 할 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답니다. 아, 말이 어렵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바디랭귀지가 막 이런 것들, 이런 바디랭귀지가 개별 전달 신호, 개별 전달 신호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건 그냥 말하는 거겠죠. 말하는 게 이제 어떤 전달을 하는 목적이니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개별 전달 신호가 있을 텐데 그거에 다 합친 것 이상으로, 그거 다 합친 것 이상으로 기계적 암기로부터, 기계적 암기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몰라요. 이건 봐야 알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 기계적인 암기로부터 의사 전달을 할 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대요. 그럼 이게 뭐 보디랭귀지가 좋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고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번 문장 보면은 authentic, effective body language. authentic은 진실한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진짜이고 효과적인 body language는요 is more than the sum of individual signals. 방금 전에 말한 거죠. 그래서 개인 신호의 합계 이상이랍니다. 이 말 자체가 일단 어려워. 여기가 주제거든요. 주제긴 주제인데 첫 번째 문장이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말 자체가 추상적이야. 개별 전달 신호의 합계 이상이란 말이 뭐 말이야? 어렵잖아.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볼게. When people work from this rote memory dictionary approach, 여기까지 간단합니다. 맨 절.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를 작동할 때, 작용할 때, from, 뭐로부터 이러한 rote memory니까 이게 바로 기계적 암기예요. 여기서 이 rote memory가 기계적 암기. 이 기계적 암기라는 게 뭐냐면 즉 사전적인 접근 방식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접근 방식인 이런 기계적 암기로부터 사람들이 뭔가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을 한다는 건요 의사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사 전달을 한다. 됐어요? 아까 왜냐면은 개별 전달 신호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버디랭귀지 자체가 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게 버디랭귀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전달에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은요, stop seeing, 보는 것을 멈춘답니다. The bigger picture, 그러니까 더 큰 그림. 이 더 큰 그림이 뭐냐? All the divers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Diverse는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인식, 이라는 그런 거를 못 보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우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다시. 그러니까 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버디랭귀지가 개별 전달 신호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의 합계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내용을 읽어봤는데 사람들이 뭔가 기계적인 암기 방식, 그러니까 이제 즉 사전식 접근법과 같은 그런 기계적 암기식으로 의사 전달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기계식 암기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 뒷내용에 따라 뭐라고 나올지 모르지만 예측을 해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닐까? 뭐 요즘 어때? 밥은 잘 먹어? 뭐 이런 거 아닐까? 기계적인 거.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기계식으로 어찌 보면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달할 때 그때 사람들이 뭐다?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더 큰 거를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회의 인식의 더 큰 다양한 범주를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거는 딱딱한 거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만 내가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의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Instead, 대신에 they see a person. 그들은 사람을 보는데요. With crossed arms. 그러니까 이 crossed arm이라는 건 요거예요. 이렇게 팔짱 낀. 그러니까 팔짱 낀 사람을 보고 생각한답니다. Reserved angry. 그러니까 과묵하고 화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바디랭귀지란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바디랭귀지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우리가 말도 보지만 상대방의 표정, 몸짓, 뭐 이런 뭐 눈빛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러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딱 듣는다면은 약간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다? 아, 이 사람은 되게 과묵하고 좀 화가 나 있구나.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디랭귀지 자체가. 자, 이어서 they see a smile. 자, 그들은 미소를 보고 생각한답니다. happy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미소도 역시나 바디랭귀지죠. 웃고 있는 거니까. 자, 이어서 they use a firm handshake. 자, 아까 우리 18번에서는 firm이란 단어가 회사란 뜻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회사가 아니라 좀 뭔가 딱딱한, 견고한, 굳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핸드쉐이크를 사용한답니다. 핸드쉐이크는 이거예요.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니까 악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센 악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세게 악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하려고? To show other people who is bos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보스냐, 그러니까 누가 상사냐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게 악수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야? 바디랭귀지의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자, 그러면 trying to use body language by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 맞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 쓴 거고요. 그러면 이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려고 애쓰는 건 뭐 함으로써? Reading a body language dictionary. 그러니까 그 어떤 body language 사전을 읽음으로써, 그러니까 body language 사전을 읽는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의 이해 없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거 없이 body language를 사용하려고 애쓰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trying to speak French.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얘기하려고 애쓰는 거랑 마찬가지래. 뭐함으로써? 프랑스 사전을 읽음으로써.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시를 봤을 때 이제 여러분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 자, 이 글 자체는요. 그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자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기계적인 암기. 그러니까 기계적인 암기로 전달을 할 때 이 전달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다양함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함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심리학 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다루는데요. 뭐 예를 들어 뭐 생각을 할 때 눈을 이쪽으로 뜨는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뜨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면은 어떤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심리학에서.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내가 만약에 그냥 이러고 있어, 팔짱 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를 책을 읽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팔짱을 낀다는 거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책을 봤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바디랭귀지의 좀 무언의 의미 해갖고 그런 책을 읽었다고 쳐볼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팔짱을 끼면 아, 더 이상 네 말은 안 듣고 싶어 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쳐보자고.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고현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현이가 막 얘기를 해. 아, 내가 더 이상 듣기 싫은데 아, 얘한테 직접 말하기는 좀 뭐해, 상처받을까봐. 그럼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팔짱 낀다는 게 꼭 그런 의미만 있을까? 아,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 이 팔짱 안 낀다는 게. 아니 진짜 이게 더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나온 대로 내가 빡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과묵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팔짱 끼면은 상대방 얘기 듣기 싫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내가 암기만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다양성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효과적인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사실 바디랭귀지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필자는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잖아. 뭐 팔짱 낀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팔짱 낀 사람을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제 그 책을 읽었으니까 아,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기 싫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지? 또는 저 사람이 웃고 있으면 행복해서 웃는 거구나. 근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정말 힘든데도 웃을 수 있잖아. 왜 웃는 자가 인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냥 주입이 돼버리면, 이 바디랭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제 전달하는 거를, 또는 내가 전달하는 거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제 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바디랭귀지 사전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쨌든간 뭐 팔짱 끼는 건 이런 걸 의미해, 뭐 머리를 긁는 건 이런 걸 의미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서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는 거는 마치 뭐다? 프랑스 사전 보고 프랑스어로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프랑스어 사전 보고 프랑스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바디랭귀지 사전을 보고 바디랭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하나의 동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를 지금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실험 문장 보면 Things tend to fall apart in an inauthentic mass라고 나왔는데, 자, 어떤 것들, 여기서 어떤 것들이라는 건 아래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 요소들입니다. 요소들. 어떤 요소들이래요? 의미 구성의 요소들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구성은 그 바디랭귀지가 담고 있는 의미 구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의미 구성들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분리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건 실질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써먹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나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이거나, 또는 저 사람이 팔짱 끼면은 내가 이제 아, 저 사람은 나랑 얘기하기가 싫은가 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그럼 이게 뭔가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좀 좋은 의사소통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암기만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다시 한번 뭐야? 바디랭귀지의 기계식 암기는 좋지 않다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알 수 없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Your actions
너의 행동이 Sam robotic, 로봇처럼 보일 수 있대. 아까 기계적인 거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로봇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즉, your body language signals. 그러니까 너의 body language 신호가 are disconnected, 단절된답니다 from one another, 서로 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다는 거죠. 내가 팔짱 끼는 이는 이거였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오케이? 응. You end up confusing. 자, end up ing 나오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너는 결국 뭐 하게 되냐면 the very people. 얘들아, 여기서의 the very는 바로 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우가 아니에요. 자, 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You are trying to attract. 너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혼란을 결국에 시켜버린다는 거죠. 왜? Because your body language just rings false. 너의 body language가 그저 ring 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울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false를요. 그러니까 false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이제 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 행위가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 그 사람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봐. 그래서 뭐랍니까? 바디 랭귀지는 뭐다? 개별 전달 신호의 합계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별 전달 신호라는 게 여러 가지 있었죠. 아까 예시로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뭐 미소가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고 눈빛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기계적 암기, 그냥 단순하게 이 행동은 이거야라고 그냥 1대1 대응시켜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버려서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낼 때도 이렇게 하고 내가 뭐 만약에 뭐 기분 좋을 때도 이러고 그러면은 저 시키는 대체 팔짱을 왜 끼는 거야? 지금 그럼 팔짱 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기분이 좋다는 거야?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바디랭귀지를 좀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질문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다음 내용 가기 전에 좀만 쉬었다 합시다.